케나 고딩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40cm 요거 재봐야 의미 없어요. 체나 오징어는 커봐도 이래요. 이거보다 작은 건 뭐 총알 오징어라 하죠. 그런 것을 잡으면 안 된디. 봐볼게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싱싱할수록 까매요. 좀 까맣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붉은색을 많이 띠죠. 이 색깔, 요 색깔. 요 색깔로. 시큼해. 붉은색으로 맘시로.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오징어를 이렇게 딱 뒤집잖아요. 그러면 하얘져 버려요. 붙은 데는. 선도는 괜찮습니다. 아, 참고 안내 드리면요. 제가 생선을 팔 때 2, 3일 된 게 섞여 있다고 말씀드릴 때가 있잖아요. 어장을 이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생선을 잡으러 가면요. 최소 4시간, 5시간 항해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값도 안 나오고 양이 적으면 바로 배가 입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왜 그냥 바로 잡은 것을 판매하지 왜 2, 3일 된 거 섞인 걸 판매하냐고 그런 분이 계시는데 내 배가 아니잖아요. 기름값도 안 나오고 하니까 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얼음 깔아갖고 오징어를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무게 재볼게요. 21마리 올라갔는데 5.1kg 나옵니다. 근데 원래 이거 20마리로 작업한 거거든요. 다른 것도 재볼게요. 요건 22마리인데요 4.56kg 나가요. 와, 무게 차이가 500g 차이가 나오네. 다른 거 재볼게요. 요건 20마리 올라갔습니다. 4.8kg 나옵니다. 아, 이걸 구분해 갖고 판매하는 게 맞는데 수량이 그렇게 많이 안 돼서 그냥 구분 안 하고 무작위로 판매할게요. 20마리에서 21마리 올라가고요. 4.5에서 5kg 왔다 갔다 합니다. 랜덤으로 보낼게요. 가격은 똑같이 맞추겠습니다. 그 동영상 밑에 제목 누르시면 판매 금액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보다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더 빠릅니다. 그 구제중 전화는 제가 아무리 시간이 늦어도 아니면 다음날에 제가 다 연락을 드리니까요. 전화 안 받는다고 너무 성질 내지 마십시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